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반갑습니다. 유튜브 퐁TV의 하청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덱으로 트로피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진짜 내가 클래시를 하면서 역대급 혼종덱이야. 바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로얄TV를 보다가 덱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기는 덱이야. 그리고 랭커 덱. 지금 라바 덱에 제가 볼러 있는 거는 제가 지금 클래시 로얄 인생에서 처음이거든요. 근데 또 플레이를 보니까 뭐 요즘 메타에 나쁘지 않아. 그리고 덱이 좋으니까 랭커까지 갔겠죠. 물론 뭐 운영도 중요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보이시는 요 구성덱으로 지금 혼종덱으로 바로 트로피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인드가 4렙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지금 높은 레벨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전설 1대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크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랭게임에서는 전 인드를 잘 안 쓰는 편이야. 일단 한번 들어가주고요. 이거 좀 애매한데. 뭐야? 라바? 라바? 이걸 붙여줘야 되나? 가보자, 일단. 자, 코스트 이득 좀 봤나요, 지금? 자, 일단 잠시 대기. 야, 설마 똑같은 미러전 아니겠지? 자, 일단 광부한테 지금 오지게 뚜껑 맞았습니다. 야, 설마 미러전 아니겠지? 자, 이거 박지 미러전 아니다. 다행이다. 바로 들어갑시다. 이거 야, 이거 아프다. 근데 와, 해골 한 마리 열일 했고. 자, 코스트는 내가 좀 앞서고 있거든요. 번개, 게다가 번개. 자, 이거 바로 깔아줄게요. 화살까지. 나이스. 일단 번개가 방어형으로 빠졌죠. 빠졌는데, 자, 저는 이쪽으로 갈게요. 이거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되나? 다시 번개. 자, 천천히 한번 갈게요. 이번에는 아, 이거 화살 썼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화살 썼어야 되는데. 화살 개꿀. 야, 근데 이거 맞나봐. 저는 이거 라바 볼로덱으로 이기는 거는 이거 되게 좀 야, 이거 홈머로 혼종덱인데 좀. 자, 일단은 깔끔하게 까주겠습니다. 운영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써본 덱이 아니거든요. 처음 써본 덱이기 때문에 약간 좀 운영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세요. 야, 맞나봐. 저는 라볼덱이지. 역대급 혼종덱이지.
자, 파볼. 자, 한 1.5 코스트 제가 앞서고 있죠. 1.5 코스트. 야, 이번에는 자이언트다. 이번에는 자이언트 덱이다.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화살 빠졌구나. 와, 야, 이거. 와, 이거 상대방 잘했다. 맞지? 이거 밀쳐야겠다, 이거. 어, 이거 밀쳐야겠다. 이거 아프다. 와, 이거 타겟팅이 또 애매하게 됐네. 타겟팅이 또 애매하게 됐네. 아, 한 대 또 맞았다. 아이, 기분 나빠. 이거는 광구로 막아줘야겠죠? 상대방 화살 있는 거 확인됐고. 감전, 그리고 감전. 자, 다시 천천히 가봅시다. 이거를 지금 머스킷병이 있기 때문에 머스킷병을 좀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 머스킷병 끊을 게 지금 쉽지가 않다. 지금 머스킷병 끊는 게 좀 쉽지가 않아. 이렇게 해주고 일단 볼러를 놔줍시다. 일단은 뭐 한 대? 이거를 독을 미리 깔아줄게요. 지금 지금 독을 깔아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 잠시만. 이렇게 되면 한 방에 있나? 야, 요건 좀 빡센데 확실히. 지금 코스트는 그래도 좀 앞서고 있거든요, 지금. 아, 이렇게 말하잖아. 아, 이게 이렇게 말하겠지. 맞으면 안 된다! 오케이! 와, 큰 절단 날 뻔했다. 야, 되게 못 캔다? 아, 뭐야? 나 이거, 이거, 야, 되게 못 캔다? 뭐지? 아, 밸런스가. 이거 무게감을 볼러가 꽉 잡아주는데? 그지? 아, 이거는 상대방 짤짤이 되기다. 짤짤이 돼. 와아, 발키리까지. 근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지금. 패순환도 묵직하게 괜찮고. 파볼. 잘 볼러 있을지 상상을 못 하겠지. 아니, 놀랬다. 상대방 놀랬다. 아, 이거 화살 썼어야 되는데. 아, 내가 실수했다.
근데 지금 오른쪽에도 지금 내가 양방으로 들어 호스를 나눴기 때문에. 자, 상대방 지금 그 빠졌죠? 상대 빠졌기 때문에. 와, 빡세다. 와, 이거는 상대 빡세다. 뭐, 이거 그것만 주면 야, 상관없는데. 독 깔아줍시다. 상대방 빅스펠이 없거든요. 빅스펠이. 빅스펠이 없기 때문에. 아마 빅스펠이 없을 거야. 터졌지. 이거 뭐 나와주면 되니까. 어차피. 버티기만 하자, 버티기만. 야. 혼종덱 보소? 한 게임을 한번 더 돌려봅시다. 4연승까지. 뭐야? 상대방 빙결을 썼어? 야, 요렇게 되면은 잠시만 내가 코스트 이동 엄청 많이 봤거든 지금. 내가 봤을 때 한 3, 4 코스트 지금 정확하게 앞서고 있을 것 같은데. 자, 라바 출동합니다. 어? 자, 일단 미니언으로 해주고. 이거를 그렇지. 가자. 가자. 아, 야. 아, 마우스가 좀 아깝다. 근데 감전 빠졌거든. 지금 감전 빠졌어. 빨리 꼽았어. 아우, 빙결. 이거 독은 함부로 빼면 안 돼, 지금. 왜냐면, 독은 지금 함부로 빼면 안 돼. 갑시다. 화살 준비. 갑시다. 갑시다. 야, 이래. 자, 요렇게 해서 오늘 트로피를 4연승.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레알 홈모로 덱. 라벌이 아니라 라볼덱, 라볼.
자, 오늘의 트로피전 컨텐츠는 여기서 홈모로덱 소개로 깔끔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라볼덱 한번 써보시길 강추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퐁TV의 하청봉이었습니다. 빠빠롱.